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만 그냥 연장하면 열어보고 끝나는 거고요. 보수하러 갈 필요도 없고요. 길이가 길어지고 숱도 풍성하게. 네. 머리 길어지고 볼륨 빵빵해지는 것처럼 저희 세영 씨가 바로 보여드릴 바로 텐데 지금 한쪽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네. 한쪽에는 요 마스카라를 한번 발라서 쓱쓱쓱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그럼요. 저는 애 키우는 엄마여서 네. 제가 뭐 어디 남의 남자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 나는 그래서 그냥 네. 입술만 바르고 다녀요. 쿠션 파운데이션 하고 입술만 바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입술이 더 빨갛게 대소 진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마스카라 신데렐라를 만나고 나서 네. 눈에다 힘을 주고 눈을 어려 보이게 만드니까요. 네. 입술이 연해져. 요즘에 그래요, 메이크업이. 이목구비가 진짜. 굉장히 또렷해지고 훨씬 네. 어려 보여요. 근데 너무 보세요. 예뻐 보여요. 진짜 위로 올라간 끝났어요. 컬링 한번 보시고 길이 한번 보세요. 와. 제가 눈매 진짜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숱이 진짜 없어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아래로 축축 처지는. 네. 근데 아니 정말 하늘도 놓치지 않고 어머머, 정말 진짜로. 짧은 어머머. 것까지 하늘도 네. 놓치지 않고 이렇게 네. 다 위로 올려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마스카라가 아니에요. 네. 그 연장되는 길이를 한번 보시면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고 감탄하실 거고요. 네. 눈매, 눈동자 크기가 달라 보이지 않아. 또랑또랑해 보이고 약간 다르죠. 선명해 보이는 그 느낌이 너무 예뻐요. 진짜. 완전 어려워요.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진짜 속눈썹만 이렇게 해도 정면으로 딱 보셔도요. 네.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진짜 다르고 여기에 네. 오늘 아이라이너 다 드리잖아요. 네. 아이라이너로 눈매도 그냥 이거 붓펜 타입이라서 그리기도 진짜 쉬워요. 약간 탄력 있어서 그냥 슥 하고 힘 빼고 그냥 초보들이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빼고 여기에 또 섀도우 드리죠. 우리 눈물 오, 눈물 연예인들 갑니다. 이거 꼭 하더라고요. 아래쪽에 네. 이렇게 눈물 연출을 딱 해주면 예쁘다. 앞 트임과 함께 네. 다 눈물 연출을 해주면 이거 다가요. 그러니까 소녀처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렁그렁해 보이는 눈매. 근데 이 섀도우가 안 맞는. 아예 듀얼 쿠션 섀도우라 해서 양쪽으로 해서 6가지 컬러가 들어가요. 여섯 개를 다 드리고요. 눈이 진짜 애교살 도톰하면서 네. 커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진짜 다르고 연말에 모임이나 약속 많을 때도 이렇게 하고 가시면 진짜 좋은데요. 네. 오늘 이거 3개 다 드리고 아이라이너, 마스카라까지 여기에 고데기까지 풀로 오늘 진짜 네. 가져가시는 거죠. 저희가 이 마스카라 한 개도 빼지 않았어요. 지금 마스카라 아예 다섯 개로 저희가 최다로 챙겨드리죠. 마스카라 다섯 개 들어가면 이건 일명 바르는 속눈썹 연장 특집이에요. 이 마스카라 특집인데 네. 3종에다가 2종을 더하죠. 거기에다가 라이너가 들어가죠. 멀티프루프 라이너. 심지어 고데기를 드리는 건 아예 처음이거든요. 네. 고데기를 이 드리는 거 저희가 고데기 드리니까 눈썹 올리는 고데기 하시는데 머리 하는 고데기예요. 헤어 고데기. 헤어 네. 고데기가 가요.